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사실 걷는데 지장이 원래 없거든요. 눈 온 뒤에 제설 작업이 안 된 길들이 많아서 걸으면서 좀 조심하면서 걷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구매한 신발들이 스니커즈 위주라서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눈길에 좀 괜찮은 운동화들 몇 가지만 번갈아가면서 신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2022년 리핏이 리뷰한 신발 중에서 어떤 신발들이 인상 깊었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올해 얼마나 걸었는지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작년에는 제가 5,000km 정도를 걸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대로면 12월 데이터 집계를 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5,200km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200km면 매일 14km 정도 걸은 게 됩니다. 4년 동안 걸었는데 올해가 제일 많이 걷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올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이제 어머니도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저 나름대로 올해는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걷기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어서 넘기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걷는 시간들이 머릿속이 복잡한 일들을 좀 잘 정리해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각자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루틴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걸 좀 잘 개발해 놓으시면 대응하는 능력도 조금 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걷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면에서 걷기 운동에 도움을 좀 받아서 되게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고요. 내년에도 모두 즐거운 걷기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발 테스트한 개수를 제가 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총 44개 정도 리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발을 많이 샀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이 정도까지 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전업 유튜버도 아닌데 신발 사는데 이렇게 돈 쓸 일은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고, 되도록이면 추천해주시는 신발 위주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리핏이 신고 걸었던 신발 베스트, 워스트를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제가 브랜드별로 한번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산 신발이 아디다스 신발이더라고요. 총 14개를 구매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올해도 굉장히 실망한 신발들이 오히려 더 많은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세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갖고 싶은 신발이 없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바를 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바 덕분에 굉장히 많은 레트로 신발을 산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어떤 신발이 제일 좋았나 제가 생각해 봤더니 아디다스 테렉스 2 울트라 팔리가 최고의 신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컨티넨탈 러버 아웃솔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신고 있는데 역시나 접지력도 나쁘지 않고 쿠션도 굉장히 좋아서 많이 신고 있습니다. 울트라 부스트에 들어가는 부스트 폼하고 진짜 살짝 밀도가 달라요. 굉장히 통통 튀는 그런 미드솔을 가지고 있고요. 토션도 없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신발입니다. 트레일 러닝화로는 적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목을 잡아주는 부분이 좀 약하긴 합니다. 모노삭입니다. 그냥 설포가 없는 방식이라서 발목을 잡아주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진짜 쿠션과 가피의 두터움, 이런 부분들이 겨울에 신기에 굉장히 적합한 신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디다스에서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나이키는 항상 꾸준했죠. 근데 조던, 덩크, 포스 이런 신발들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 성능이 좋은 기능화 쪽에서는 그다지 별다른 변화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페가수스, 트레일, 고어텍스인데 이 신발 쿠션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일상화로 굉장히 무난한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다만 나이키에서 만드는 이 트레일 러닝화들은 아웃솔의 접지력이 굉장히 아쉽다는 점 문제였죠. 최고의 가피라고 생각됩니다. 칼발이라서 가피 타령을 많이 하는데 고어텍스는 강추하니까 한번 신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러닝화마다 언급하고 있는 인빈서블 런입니다. 아껴 신고 있습니다. 진짜로 너무 좋아하는 신발이고 정말 마음에 드는 신발이라서 요거는 아마 나눔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요게 아마 베스트 신발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눔 이벤트로 신발을 나눠드렸기 때문에 리복의 플러트라이드 에너지4가 굉장히 좋은 신발이었는데 상반기에 엄청난 대히트를 쳤죠. 상반기엔 잘 나갔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 미국 사이트를 들어가 봐도 시메트로스 2 그거 정도 새로 나오고 콜라보를 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리복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년에 어떻게 되실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제 발볼에 맞는 D사이즈 신발이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신발을 구매하고 있지 못했는데 동생이 일본에서 구매해준 퓨어셀 스피드리프트입니다. 발볼 D고요. 딱
260채 정 사이즈인데 엄청나게 팽팽합니다. 요거 아직 리뷰하지 않았는데 올해 뉴발란스 신발 중에서는 네, 이게 제 발에 가장 잘 맞았습니다. 쿠션도 걷기 운동하는데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포머스트님이 리뷰하신 영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걷기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축성이 거의 없는 뒷사이즈라서 저한테도 이 앞쪽이 굉장히 조이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어요. 조이는 신발을 좋아하는 변태라서 그런지 잘 신고 있습니다. 가피가 너무 얇아서 지금 신고 있진 못하고요. 좀 날씨가 풀리면 또 다시 신어보고 100km 테스트를 하고 돌아와서 네, 리뷰할 생각입니다. 뉴발란스에 관해 너무 이제 레트로 신발들을 계속 복각하거나 또는 변형하는 신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걷기 운동에 좋은 신발 위주로 제가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무거운 신발을 찾아서 신지는 않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슈파인더맨님이 푸마의 디비에이트 나이트로하고 벨로시티 나이트로 요 두 가지를 엄청나게 칭찬하셔가지고 얼마나 좋길래 그러실까 해서 구매했는데 진짜 좋습니다. 제가 올해 신었던 신발 중에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피, 경량성, 아웃솔 어떤 부분 하나 부족함이 없이 저한테 정말 딱 맞는 신발이 정확히는 벨로시티 나이트로 2고요. 퍼스트 마일 버전이죠. 네, 아식스에서 노바블라스트 2가 있었는데 이것도 나눔에서 없습니다. 저한테는 발볼이 살짝 넓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네, 나눔 이벤트로 나눠드렸죠. 네, 내년에도 제 발볼에 안 맞는 신발을 나눠드리는 일들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식스 공홈에 가니까 노바블라스트 2 여성 사이즈가 있던데 혹시 남성 사이즈랑 여성 사이즈 260이 발볼이 좀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면 저는 노바블라스트 2를 한번 다시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스니커즈 부문에서 올해 아마 제일 좋은 신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아식스 계열이라서 한꺼번에 묶어놨는데 캘리포니아 78이 올해 저한테 또 가장 잘 맞는 신발 중에 하나였습니다. 칼바리시라면 한번 꼭 신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신발이고요. 기타 브랜드에서는 브룩스 레비테이트 4입니다. 제가 항상 칭찬하는 신발인데 설포가 있긴 하지만 네, 여기 가피가 슬리본처럼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서 모노삭 형태의 러닝화라고 할 수 있고요. 쿠션은 저도 사실 좀 딱딱해서 신기 힘든데 아마 러닝하시는 분들한테는 브룩스 신발 중에 최악이라고 그러면 아마 레비테이트를 꼽으실 것 같아요. 장시간 저는 걷다 보니까 이 쿠션도 크게 불만이 없고요. 가피의 일체감 하나로는 네, 정말 최고의 신발이라서 지금도 아마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룩스는 또 내년에 브룩스 러닝 코리아 사이트가 새롭게 런칭된다고 하니까 브룩스를 많이 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겨울에는 좀 추워요. 제가 검색하고 제가 찾아낸 신발 스카르파 골든게이트 ATR이 있습니다. 설포가 없는 방식의 신발인데 쿠션도 굉장히 준수하고 일체감이 워낙 높아서 러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정말 뛰고 싶게 만드는 그런 신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얻어걸린 명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18만 9천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올해 구매한 신발들을 리뷰해봤고요. 저는 이제 걷기 운동 위주로 하니까 장시간 걸었을 때도 쿠션이 계속 살아있는 장거리 장시간 베스트를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여기 없지만 노바블라스트가 굉장히 좋은 신발이었던 것 같고요. 인빈서블런이 굉장히 좋았던 신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없지만 플러트라이드 에너지4가 최고의 쿠션화였던 것 같고요. 벨로시티 나이트로2가 굉장히 좋았던 신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다 강추하는 신발이니까 한번 신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야에서 제가 칼발이다 보니 칼발로는 어떤 신발들이 좋은가 아마 칼발러이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발란스 스피드리프트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레비테이트 5 굉장히 좋았고요. 스카르파 골든게이트 ATR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발볼이 그렇게 좁진 않지만 신축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일체감이 굉장히 높은 페가수스 트레일 고어텍스 모델이 칼발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았던 신발들을 쭉 설명드린 것 같고요. 구매한 신발들을 쭉 한번 정리하다 보니까 한 가지 굉장히 공통적인 카테고리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많이 산 신발 중에 공통점이 레트로한 신발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샀더라고요. 네, 나이키 킬샷 그리고 요것과 좀 비교할 수 있을 법한 신발이 아디다스 시티 시리즈 트리에스테가 있고요. 캘리포니아 78도 레트로한 신발 중에 하나죠. 요런 신발들이 있었고 포럼 84를 또 사기 싫어서 다른 신발들을 궁리하다 보니까 센테니얼 85를 구매하게 된 것 같고요. 우연치 않게 푸마 아미의 푸마 스웨이드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 신발 진짜 이쁜데 팔 너무 아파요.
제가 이거 아직 리뷰 안 했는데 조만간 리뷰를 하겠습니다. 스타겟에서 신발들을 구매하다 보니까 네, 눈에 들어온 신발이 있었죠. SL70입니다. 정말 예쁘지만 정말 발이 아파요. 너무 무거워서 항상 망설여지는데 이쁘긴 또 너무 이뻐서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로드레이버가 있고요. 일본의 중고샵에서 제 눈에 탁 띄어서 바로 샀던 아디다스 컨츄리도 있습니다. 웰즈보너 컨츄리가 거의 한 30만원, 40만원 리셀가가 뜨던데 오지 모델의 일본 현지 내수용 컨츄리로 만족을 하려고 네, 샀습니다. 프랑스 컬러 같은 느낌도 있고요. 진짜 옛날 운동화에 나 있는 생고무창이 뒤축까지 올라오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한 두 번 정도 신은 것 같은데 착화감은 무난하지만 역시나 레트로한 신발은 발이 아프긴 아픈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제가 지금 이 신발들 때문에 올해 발이 굉장히 피곤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좀 걸음수가 많이 줄었어요. 진짜로 9월 정도부터 이런 류의 신발들 위주로 많이 신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신을 수 있지만 매일 이런 신발들을 신으면 진짜 발목 나갑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 러닝화를 신고 운동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뻔한 진리를 제가 몸으로 다 느끼고 있어서 올해 좀 잘못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레트로한 신발 중에 그나마 그래도 추천할 신발이 있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78입니다. 국내 오니츠카 타이거에서는 사실 사이즈를 구하실 수가 없을 텐데 해외 직구로 한번 알아보시면 굉장히 레트로한 느낌과 동시에 네, 일체감이 높은 신발이라서 칼바리시라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쿠션도 그렇고 일체감도 그렇고 올해 그래서 어떤 신발이 최고냐? 라고 물어보시면 플라이니트 인빈서블 런이고요. 테렉스2 울트라 팔리 다 종합했을 때 1등은 푸마 벨로시티 나이트로2 퍼스트 마일 신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제가 꼭 러닝화 위주로 신발을 구매하겠다. 그리고 제가 뭐 투표를 하든 설문을 하든 구독자분들한테 좀 의견을 물어보고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시는 신발 위주로 신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발을 아직 언박싱 안 하고 있는 신발도 한 4개 정도 있어요. 이런 신발 가지고 있는데 아직 언박싱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겨울에 신을 신발이 아니라서 이게 통기성이 너무 좋아서 지금 신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신발이긴 한데 아디다스 테렉스 스피드 플로우인데요. 엄청 가볍고 트레일 러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는 네, 그런 신발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 없더라도 추천 주시면 제가 열심히 구해서 한번 신어보는 대신 신어드립니다 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 콘텐츠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 중에 올댓트레일 님도 계신데 네, 아마 올댓님이 이 신발을 보시면 굉장히 군침을 흘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 신어본 느낌으로는 진짜 미친 듯이 가볍고요. 여름에 신으면 정말 이만한 신발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쿠션의 지구력이 어느 정도일지 몰라서 제가 아직 좋다 나쁘다를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진짜 괜찮은 신발을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신발 구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구매해서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독자분께서 서코니 추천 주셨는데 서코니도 한번 이번에 신어보려고 주문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걷기 운동이 육체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정신 건강에도 도움되는 부분이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여러 현대인들은 루틴이 들어간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각자 또 방식이 있긴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또 리뷰를 하러 올 거니까 그러면 모두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 저는 다음 주에 트리에스테를 리뷰하러 올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제 채널을 봐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더 열심히 걷고 열심히 테스트해서 좋은 신발 소개해드리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